일단 그러면 가볼까? 일단 전화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개팅이라는 거를 서른 살 먹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전 25 먹고 소개팅 아예 소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 땡지야. 근데 소개팅 상대가 돌림이라 저 조금 설레더라고요. 근데 네. 소개팅 상대가 네. 완전 돌림이라서 설레긴 네. 하더라고요. 아까 대성 통곡을 하신다. 대성 통곡이 아니라 대성 통곡 아니야. 왜냐면 저는 웃음소리가 아니야. 왜냐면 저는 네. 제가 걱정했던 사람이 나올까봐 제가 걱정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거든요. 누구였는데요? 이 남편님일까봐 혹시라도 이제 그분이 나올까봐서 걱정했는데 당연히 아니어가지고 남북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클립 좀 따세요. 중득. 저 딱 나왔는데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물어봐. 아유, 네. 오늘 네. 저 여기 딱 나왔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이게 지인 그거 없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니 저한테는 뭐 항상 과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유 제가 무슨 어떻게 감히 아유. 그럼 혹시 마지막 연애는 언제 하셨어요? 저 기억 안 나신 김에 진짜 한 가지 네, 부탁 하나만 네, 네. 그러면 기억 네. 안 나신 김에 네, 네, 네. 하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뭔데요? 수 있어요? 머리 먼저 마세요. 그 진짜 죄송한데 아니 죄송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아니 아니 쓰다듬어 보면 안 돼요. 뭔지 대충 느낌 나니까 예. 진짜 정말 돌리님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항상 나중에 꼭 친해지면 부탁드려야지 했던 거 하나 있거든요. 머리 한 번만 저거를 만지셨어요? 저거를 만지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거를 만지셨잖아요. 뒤통수부터 한번 쓱 할 때 이렇게 조용 노덜리 조용 노덜리 딱대 딱대 뒤통수부터 싹 할 때 아니 저거를 만지셨어. 아니 중독. 아 오케이 그래서 못 받았어요. 예. 진짜 모이죠. 진짜 모이죠. 따끈따끈한 거. 진짜 모이죠. 자 여러분들 미션 받습니다. 돈내로 미션 받습니다. 시키고 싶은 거. 얼굴 바르는 거 똑같이 발라줘.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 세수하실 때 네. 머리까지 다 한 번에 하신 타입? 어 그러면 세수하실 때 머리까지 다 한 번에 하신 타입? 아 그렇죠. 예. 네. 퍽퍽퍽 하다가 있었어. 아, 어. 아, 그럼 머리 클렌징 폼으로 해요, 샴푸로 해요. 그러면 머리 혹시 퍽퍽퍽 쓱쓱쓱. 금번으로? 아니죠, 폼 클렌징. 아, 폼 클렌징. 네. 머리까지. 네. 아, 그럼 샴푸값. 샴푸는 필요가 없죠. 아, 샴푸값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폼 클렌징까지 두 배. 아니 잘 맞는다. 저는 샴푸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럼 만나면 확실히 샴푸를 안 쓰시니까. 그러면 검수하신 분이네. 저는 쓸 일이 없으니까. 아, 검수하신 분이. 저는 뭐 폼 클렌징 모든 걸 그냥 해결합니다. 아 그러면 좋네. 중득. 클렌징품을 잘 안 쓰고 샴푸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머리가 혹시 취미가 뭐냐 물어봐. 그럼 혹시 그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그 이상한 게임에 한번 좀 빠지는 바람에 그거 한번 하면은 지금 원래 네. 저는 노래하는 게 취미예요. 저는 네. 취미가 아시다시피 노래하는 거거든요. 아 노래 훌륭하죠. 근데 그쵸? 제가 노래를 정말 못 부릅니다. 그럼 제가 한곡 불러봐도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순 없고 한곡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아 네네네네. 무슨 노래죠? 휴대폰으로 MR 틀어. 탈모로 탈피. 하셨어. 빈머리로 와 조살같이 풍성한 머리숱을 세상에 뭐라 한번 쓰다듬어. 뭐라 한번 쓰다듬어. 오늘보다 덜 빠진 내일이면 돼. 탈모는 제가 아니야. 탈모는 제가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뭐 중득.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신 들었어요. 아 혹시 그 요리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해? 소개팅 이제 손 이제 이거 해주신 분이 네. 이제 제가 이상형을 말하니까 그 친구는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요? 저 요리 때려친 지가 언젠데 지금 그렇게 아, 말하면 제가 잘하니까 잘 네. 드세요? 아 저는 뭐 잘 먹죠. 지금 최근에 많이 쪄가지고 또 아 저는 먹어가지고.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얼마 찌셨어요? 아까 얼마나 찌셨어요 혹시? 뭐라고요? 살이 얼마나 찌셨어요? 최저 몸무게에서 지금 최고 몸무게 기준 서는 거의 한 30kg? 30? 35? 35kg?
때가 117. 너무 많이 쪘네? 지금 딱 너무 많이 쪘는데? 너무 많이 쪘는데? 네, 좀 많이 쪘어요. 최근에 많이 쪘어요, 최근. 최근 한 1년 동안 한 10kg 정도 찐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저 네. 약간 포근한 사람 좋아해요. 원래는 아, 작은 문어인데 아, 이제 대왕 문어가 네. 되셨네요? 그럼, 네. 원래는 네. 좀 작은 문어였는데 지금은 대왕 문어가 되셨네요? 그쵸,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 저도 왕 문어 좋아해요. 저 왕 문어 좋아하는데요? 맛있죠. 초장에다 딱 그 삶아 느낌 아니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핀 약간 좋아 오마이걸 딱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어떤 노래? 그 돌핀? 개 좋아해 빨리. 돌핀 맞죠? 오마이걸. 돌핀은 네. 뒤집어지게 잘 쳐요. 아 뒤집어지게 잘 쳐요? 저 7번째 멤버. 아 이거 매달려서 춥니까? 저희 진짜 진짜로 맞는 점이 많네요. 진짜 저희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오마이걸 돌핀 오마이걸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만 추가 알고 다 할게요. 그냥 보면서 해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천천히 하세요. 중득. 살면서 이런 춤은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예, 최고였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 아니, 원곡보다 돌림이도 한 곡 쳐주시면 안 돼요? 네. 솔직히 제가 네네. 춤을 다 했는데 네네. 한 곡 정도는 쳐주셔야 되지 않나. 춤을 모르겠지요? 저도. 개인기 하나만 보여달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준비라도 해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개인기 하나만 보여주세요. 개인기요? 개인기가 없는데 글쎄요 아 참 아니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니 제가 평소에 개인기가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그냥 저는 제 얼굴로 밀고 사는 사람이라서 아 네. 약간 이걸로 네. 먹고 사시는 그죠 사실 뭐 이걸로 지금 유튜브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태형 거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한 부분 찍어주시네요 혹시 태형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태형 거 같은 거 저를 보고 하셔야죠. 저를 보고 하셔야죠. 태양권! 중득!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봐, 쓰담 해줘. 잘했어, 돌리짱. 잘했어, 돌리짱. 물 없습니까? 생수가 필요한데? 어? 물은 줄 수 있잖아! 어? 물은! 이게 소수점 아닌가요? 시발로마 중독 일단 네. 그러면 네. 러브샷을 아 일단 러브샷을 네, 네, 네. 혹시 요즘 그 둘리 밈 아세요? 네. 그거 막 아이삐삐 하면서 한번 따라 아. 그 따라해 주면 안 되냐고 돌린 님이시니까 AC8 초능력만 좀 볼래? AC8 초능력만 좀 볼래? 이거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너 돌리 어서 오고 해줘 받아쳐줘 처신 잘해라 아니 AC8 초능력만 좀 볼래? 너 돌리 어서 오고 아니 그거 어서 오고 중득 아주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슬슬 끝나는 네, 것 같아 이제 슬슬 끝날 네, 시간 네.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슬슬 네. 저희 네. 약간 공통점도 많이 말하고 끝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쵸 마무리가 돼가고 있네요 네. 서로 보여줄 것 다 보여주시니까 네. 일단 돌리님 먼저 들어와 달래 일로 아유 들어오세요 시발로마 개새끼야 어, 시발로미라니 어? 중득 어유 이렇게 밝아 여긴 또 화이트밀런스 때문에 이게 머리 때문에 화벨이 더 안 맞네 이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아유 재밌었네요 네. AC8? 저중력만 처음 볼래? 오늘 이제 아, 인생 첫 소개팅이라면서요 아 저 처음 했어요 진짜 살면서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 재밌네요 근데 네. 아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 저는 뭐 자 이제 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돌리님은 블랙큐브 두 세트를 정할지 땡지님의 번호를 받을지 아직 말하시면 안 돼요 아직 말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드시면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집에 가시면 돼요 나가셔서 그러면 네. 그 땡지님 들어와 달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득 어허 앉으세요 아하 일단 앉아봐 오늘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네. 오늘 소개팅 한다 그래서 아침에 어? 그래서 일어나서 돌리형 치르셨단 말? 아 아니요 어? 중득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약간 모션인데 바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주시기도 하고 성격도 너무 그치, 나이스하셨는데 그치. 오늘 진짜 너무 잘 받아줬어. 어 그럼 진짜 너가 원하는 딱 든든한 남자 그 자체였어. 맞아. 근데 머리카락은 좀 없긴 했는데 좀이 아니라 야 솜털도 아니야. 털이야. 자세히 보면 솜털 되게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신 잘해. 너 아, 초능력 오케이. 초능력 맛 볼 수 아. 있어. 팔다리 다 초능력으로 터지고 싶잖아면 좀 터질 잘해야 돼. 어? 중득. 그래서 이제 고르실 수 있어요. 돌령이 번호를 원하고 앉아 있다면 네. 번호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저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남자친구보다 남편감으로 좋지 않나?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번호를 원하시면 다시 그 자리로 가시고 아니면 집에 가세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문 열고 나가세요. 잠시만 1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자 그럼 저 물 한 잔 하고 올게요. 중득. 자 그녀의 선택은? 자, 자 부금 틀고 가겠습니다. 자 그녀의 선택 출발하세요. 중득. 형 들어와. 형 최고야 진짜. 아 왜 이게 더 그림 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지. 형 최고야. 형. 내 블랙큐 갑자기. 아니 괜찮아. 블랙큐 이제 지를 데가 없어. 블랙큐 의미 없어. 아 오늘 그래도 재밌었다 형. 아 근데 재밌었어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 번 정도는 해볼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재밌었어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 고생했고 이상한 거 시켜도 다 받아주고 고마워요. 고생했고.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롤 열심히 알고 난 가본다. 조심히 가요. 네. 고생했어. 그래.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